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마블의 첫 10년이 어벤져스와 타노스의 전쟁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2021년부터 극장과 디프를 통해 매년 7, 8편씩 공개되는 작품들은 2025년에 있는 어벤져스 5편 캉의 시대에서 캉과의 싸움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이 마블 코믹스 원작 인피니티 건틀렛에 기반을 둔 것처럼 어벤져스 5편 캉의 시대는 동명의 원작 코믹스 어벤져스 캉의 시대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얼마 전에 캉의 시대의 컨셉트 아트도 공개되었겠다. 비록 영화와 코믹스의 줄거리는 똑같지 않지만 밑그림을 참고하는 만큼 그 줄거리와 캉의 인물 정보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MCU에선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은 캉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하는데, 그의 모든 정보는 원작 정복자 캉에 담겨있습니다. 사실 그는 31세기에 태어난 평범했던 인간으로 본명은 나다니엘 리차드입니다. 마블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리차드라는 성을 어디선가 들었다 싶으셨을 텐데, Reed Richards of the Fantastic Four. 맞습니다. 그는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만난 리드 리차드의 약 1000년 후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나다니엘이 설명하기론 31세기 인류의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진화를 이룩했고,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안정과 번영 속에서 그는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그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31세기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정복자들의 옛 경험을 배우고자 했는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끝에 발견한 곳은 약 1000년 전 21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 닥터 둠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책들을 뒤져보던 그에게 갑자기 닥터 둠의 모습을 한 로봇이 움직이며 공격을 시작했고, 다음 순간 웬 보라색 투구와 파란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곤 나다니엘에게 이런 책에서 역사를 배우겠나? 아니면 직접 역사를 만들겠나? 라고 물었고, 누구냐고 되묻는 그에게 나의 시작점은 너였고 나의 끝은 캉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미래의 나다니엘은 어린 자신이 실수를 겪지 않게 이끌어주려 나타난 것이었고, 이후 가장 먼저 둘이 향한 곳은 6500만 년 전 운석 충돌로 공룡 시대가 끝나기 1년 전의 상황으로, 캉은 나다니엘이 고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부터 캉이 정복자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겪은 모든 역사 속 상황들을 코앞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었고, 나다니엘은 육체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많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한 캉이 과거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장면을 나다니엘에게 보여주었고, 잔뜩 흥분한 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선 절대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평생 모쏠로 살겠다고 캉에게 맹세한 나다니엘은 굳은 결심과 함께 또다시 훈련에 나섰고, 그렇게 눈앞에 공룡을 쓰러뜨렸을 때 한 부족민에게 반하게 됩니다. 캉과의 맹세 따윈 잊어버리고 여자를 쫓아간 나다니엘은 그들 부족에게 감사 인사와 환영식을 받게 되는데, 처음으로 설렘을 느낀 그는 캉에게 돌아가 6500만 년 전 과거이지만 분명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자신이 이 시대에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캉은 그에게 풀사다구를 날린 뒤 나다니엘의 눈앞에서 직접 부족민 전체를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랑에 대한 집념을 버리긴커녕 하루빨리 캉을 배신할 생각만 하기 시작하던 나다니엘이었고, 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캉의 시간여행 수트를 입고 그의 첫 단독 시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 후 나다니엘이 도착한 곳은 이집트였는데, 하필이면 또 다른 캉이 라마투트라는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집트 전사들은 그를 알아보곤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문나이트 수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보나로 현 시대의 문나이트였는데, 나다니엘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공룡 시대에 만났던 여자의 환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시대에선 캉을 쓰러뜨리고 레보나를 지키기 위해 콘슈의 석상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때 콘슈의 힘을 얻어 캉의 수트에 변형이 일어나 아이언 레드라는 영웅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둘이 함께 캉의 이집트 군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피라미드 모형을 한 이집트 캉의 우주선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번에도 레보나는 지키지 못한 나다니엘. 그는 캉을 쓰러뜨릴 힘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계 최초의 돌연변이이자 당대 최강자 아포칼립스를 찾아가 힘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아포칼립스는 그에게 힘을 주는 척을 하다가 이집트 관짝에 죄어버렸고, 나다니엘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느새 20세기였습니다. 그렇게 20세기에서 그 어떤 수트의 힘도 없이 수십 년을 보낸 나다니엘은 마침내 21세기를 침공한 캉의 우주선을 목격하게 되었고, 영웅들이 캉의 우주선과 열심히 싸우는 동안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날만을 위해 무기를 개발해온 그는 캉을 죽이는 데 성공했고, 시간여행이 가능한 이 우주선을 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바로 파라오가 되어 어린 자신과 레보나를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레보나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이어 판타스틱 4가 이집트 시대에 나타나 시간선의 문제를 일으킨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레보나와 이뤄지지 못한 채 이집트 시대에서 간신히 도망쳤는데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무려 41세기로 도착 직후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한 레보나였습니다. 당연히 레보나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시대에서 레보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자신도 함께 싸워야겠다 생각한 나다니엘이었고 레보나의 좋은 동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다니엘은 자신이 시간을 달려서 그녀만을 위해 쫓아왔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오히려 레보나는 그를 무력으로 제압하며 나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네가 역사 속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그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수천 년을 건너뛰어 쫓아온 레보나에 대한 사랑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고 41세기의 기술들을 공부하고 활용법을 익힌 나다니엘은 이제 그의 목표를 레보나가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 목표였던 정복자가 되는 것으로 바꿨고 그렇게 모든 시간, 모든 우주의 왕국들을 공격해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환생한 레보나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사랑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의 부하가 배신을 때리는 변수 상황이 발생했고 그녀는 이 미래에서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쯤 되자 나다니엘은 시공간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레보나와의 사랑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하기 위해 그녀의 영혼을 모든 시간선에 퍼뜨려버리는데 이제 레보나는 모든 시대의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또 다른 레보나의 환생이 나타나 나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사랑을 구걸했지만 레보나는 모든 시간 속의 자신들을 해방할 순 없겠지만 역사 속의 그 어느 레보나도 캉을 사랑하지 않게 하겠다고 비웃음과 함께 대답했고 그녀의 공격에 나다니엘의 시간 장치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선을 넘어 나다니엘이 떨어진 곳은 바로 어린 자신이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 있었던 닥터 둠의 도서관. 그는 순수했던 어린 자신에게 절대 사랑하지 말라 조언했고 당연히 역사는 반복되기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은 역사가 반복되어도 이뤄지지 못하기에 다시 한번 절대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까지가 캉의 인생이 담긴 원작 정복자 캉의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재되었던 어벤져스 시리즈 속 캉의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캉과 캉의 아들이 칼같이 생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오며 시작되는데 우주선에서 레이저 캐논이 발사되어 건물 하나가 통째로 붕괴됩니다. 하지만 건물 속 사람들은 에너지 필드로 살려둔 캉이었고 이처럼 언제든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지녔지만 오늘만큼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구원자로 왔음을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앞으로 지구의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유령들이 지배하는 세상, 로봇들이 지배하는 세상, 외계인들의 공격을 받는 세상, 최초의 악마 크톤이 질병을 퍼뜨린 세상, 태양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 바다까지 말라버리는 세상, 돌연변이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는 잉커전 현상까지 캉은 미래의 지구에 닥칠 모든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고 시간여행자인 자신만이 미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외칩니다. 이때 미정부에선 지구 대기권에 있는 캉의 우주선을 향해 핵폭탄을 쏘는데 최소 1000년 이후의 기술력을 지닌 그의 우주선은 핵폭탄에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배하에 들지 않을 경우 단 26일 안에 지구 정복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영웅들은 자신의 용병들이 되도록 조작할 것이며 미래 기술을 활용해 지구에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반대로 전 우주를 인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전 세계 모든 방송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상세히 전달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편에서 지구 정복을 돕는 자들에게 향후 캉의 통치를 받는 지구에서 한자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고 이 때문에 지구에 거주하는 수많은 종족들이 벌써부터 캉의 편에 서기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힘을 쓰기도 전에 지구 내부의 분열부터 일으킨 캉이었고 26일간의 지구 정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떠나는데 막대한 힘을 가진 캉에게 당장 저항할 수도 없고 지구 내부의 갈등은 시작되었으며 게다가 그가 예측한 대로 유령들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토르가 유령 군단을 무찌르고 캡틴 마블이 캉의 편에선 데뷔한 치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이 싸우는 동안 캉은 미래에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항복하지 않은 인류와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이맘때쯤 미국 정부는 돌연변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센티넬이라는 살상용 AI 로봇들을 대량으로 출격시키는데 하지만 기계장치는 미래에서 온 캉이 조작하기 쉬운 것들이었고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순식간에 센티널들은 그의 통제하에 들어오며 지구를 향한 캉과 센티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대다수의 히어로들은 캉과의 전투에서 패배해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토르와 와스프 등 극소수의 히어로들은 끝까지 지구에서 맞서 싸워봤지만 결국 캉은 워싱턴 한복판에 거대한 초록 에너지 덩어리를 떨어뜨렸고 도시 전체 인간들은 뼈만 남은 상태로 전멸하며 결국 인류는 캉에게 지구의 소유권을 넘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까지가 캉의 시대의 이야기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슈퍼히어로 코믹스이기 때문에 중후반부부터는 히어로들이 외계에서 온 누군가에게 구출되고 그들의 비상한 힘의 도움을 받아 결국은 캉을 쓰러뜨린다는 결론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력도 수천 년 앞서있고 한 놈을 쓰러뜨려도 계속해서 다른 시대의 캉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도대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캉을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냐? 당연히 슈퍼히어로 영화이기 때문에 있기야 하겠지만 현재 그를 이기기 위해선 해결해야 될 동시다발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살아남은 자가 실비에게 살해된 이후 무한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간선을 다시 한 개로 묶어야지만 무한한 캉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캉들이 무한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비로소 그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크 85수트와 로마 군대가 싸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작처럼 우연히 나타난 고도로 발전된 외계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결국 시간선도 한계로 굳히고 캉도 쓰러뜨렸다면 캉을 대신해 계속해서 시간선을 한계로 유지하는 역할의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등 인피니티 사가에선 타노스를 쓰러뜨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간단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번 멀티버스 사가의 문제는 해결하는 과정부터 해결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난이도와 규모부터 아주 다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벤져스 캉의 시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재밌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